Welcome to My Home, My Busan. It's a segment where we invite guests with different nationalities living and studying Korean. Perhaps they're students, perhaps they're in an interesting career working here in Korea as well. Today we have a guest from Uzbekistan by the name of Julpi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줄피아라고요. 요즘 동의대학교에서 영유아학과에서 석사하고 있습니다. 아, 석사 공부 중이시군요. 네. 와우. 2년 됐나요, 그러면? 네, 한국에 온 지 2022년 9월에 딱 왔는데 이제 2년이 조금 넘었지. 그러면 한국어는 어떻게 어디서 따로 배우시고 오신 건가요? 아, 한국어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 좀 배우고 왔죠. 네. 우즈베키스탄에서 네. 공부를 한국어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네. 해서 여기 와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니까 한국 사람이랑 소통도 많이 하고 많이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총 몇 년 한국어 공부하셨나요? 대학교 때 이제 4년. 그 이후에는 이제 한국에 7년 전에도 한번 왔는데 그때는 네. 이제 3개월만 있었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때 이제 한국에 올 때까지는 뭐 5년 정도 좀 우리나라에서 좀 일할 때는 좀 한국어랑 관련되지 않은 일은 하는데 그래도 뭐 가끔씩 드라마 보고 뭐 한국 친구들이랑 연락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연습을 좀 하고 아니 이게 말도 안 끊기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저 지금 잠깐 I lost my mind because I'm trying to figure out how she can speak this fluent Korean when she's been only living in Korea for 2 years straight and then you studied 5 years of Korean at home back in Uzbekistan. 5년 동안 그냥 뭐라고 그러죠? 그거 혼자 공부하는 거. 독학. 독학보다는 네. 그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학교에서 영어학과나 이런 언어학과를 입학하면은 그 외국어 하나 더 외워요. 그 배워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 이제 한국어를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영어학과지만 한국어를 이제 두 번째 외국어를 이제 배우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한국어를 영어보다 더 많이 배웠지. 와, 네. 대단하십니다. 와, 저보다 표준어를 잘하시네요. ASMR님이라고 해. 너튜브 채팅으로 들어왔고요. 네. Everlasting Arms 님 saying 이분 한국말 참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저는 여기서 적어도 한 10년 사신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아 그러면 이렇게 잘하게 될 수 있었던 뭐 나만의 공부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말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원래 이런 말 있어요. 말하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언어를 잘 배운다고. 그래서 말하고 싶으니까 계속 그 말하는 방법은 찾든가 막 네. 그리고 뭐 드라마 보는 거 네. 드라마를 볼 때도 한 번 보고 제가 뭐 예를 들면 괜찮아 사랑해야 드라마를 12번 보고 뭐 뭐지 태양의 후예 그거는 6번이나 뭐 3급 제 수준이 이제 언어 수준 3급 때 한 번 보고 4급 때 한 번 보고 볼수록 거기 내용이 막 들어오고 아 이때는 이런 말 했구나 저때는 저런 말 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배운 거지 말하는 건 아 같은 거를 반복적으로 본 네. 이유가 처음에는 이 정도밖에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보게 되면은 이제 다른 뭐 다른 단어들도 거. 알게 되고 해서 또 네네네. 다른 이해도도 달라지고. 네. 근데 영화나 막 이런 거 볼 때는 처음에는 단어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액션 거기서 뭐 하는지 아, 다음에 뭐 하지 하면서 그냥 사람 뭐 하는 게만 보는데 이제 두 번 세 번 볼 때는 이제 거기서 무슨 뭐 이 다음에 뭐 하는지 다 아니까 이제 듣는 거 시작하지 사람. 아 그러네요.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You're a genius. 네. 언어 면에서 진짜 genius 같아요. Language genius. 혹시 다른 언어, 그러니까 영어도 하신? 네, 영어랑 네. 이제 러시아어도 조금. 러시아어도. 아, 네. 그러면은 네 개의 언어가요? 총 이제 모국어는 일단 2개이고 아. 이제 우즈베키어랑 카라카바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카라카바코 네. 제가 쓰는 모국어 카라카바코랑 비슷한 이제 카자코, 기르기서 뭐 이런 언어들도 좀 이해를 하고 아 진짜요? 네. 잠깐만 그 카라파코 네 그게 어느 언어?
우즈베키스탄 안에 네. 이제 그거 Autonomical Republic 아. 그 카라칼파키스탄이라는 아. 그 카라칼파키란 민족이 사는 네. 지역이 있거든요. 아.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카라칼파고 쓰고 와. 그 지역에 이제 모국어는 카라칼파고랑 우즈베코 뭐 네. 수업들도 카라칼파 사람들은 카라칼파고로 뭐 듣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운 거지 이제 네. 제가 사는 지역이 네. 우즈벡 사람이지만 사는 지역이 카라칼파키스탄이니까 그쪽 이제 언어도 배우고 아, 우즈벡어는 이제 다 모국어. 예, 저도 공감합니다. 이유진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이유진님의 말을 공감을 하는데요. 언어 잘하는 사람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멋져요. 어,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I'm in awe right now. I just can't comprehend how fast you can study and converse in a language that fast. 진짜 대단한 것 같고요. 어, 근데 참 네. 발리는 아니죠. 힘들었지. 빨리 아니에요? 어, 네. 그러니까요. 이해하는 것과 말하는 이런 템포랑 네,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떨림도 없어요. 거의. 아니, 저희 방송 출연하시면은 보통 좀 어느 정도 떨림이 있거든요. 긴장감과 해서. 와우, I think you're a natural, born natural for languages. So really, okay, let's move on though. Let's move 네. on. Do you have any special reasons why you decide to choose to learn the Korean language? 한국어를 배우게 된 뭐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한국어는 이제 처음에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줄도 좀 옛날에는 몰랐어요. 근데 네. 이제 1904년 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한국 드라마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uh-huh.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막 한국 드라마 보고 막 한국 주인공 드라마 주인공들 보고 와 나 이 네. 나라 가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어 그때부터 계속 한국 드라마를 막 보고 uh-huh. 점점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이 나라를 가보고 싶다 막 이렇게 근데 그때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지. 왜냐하면 그때 뭐 인터넷도 없고 제가 사는 데는 더 수도에서 1300, 1400km 정도 이제 떨어져 있어요. 아.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한국어를 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나 한국어 아는 사람도 찾기는 진짜 힘들었어요. 아. 근데 내년인지 대학교 막 들어가는데 입학했는데 그때 막 우리는 이제 한국어를 이렇게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냥 한류라고 네, 하죠. 한류 Korean Wave로 네.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고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관심이 생기니까 맞아요. 어떻게든 기회가 되면은 배워보겠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네, 계셨네요. 네. 그러다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아 이런 과가 있구나 이런 코스가 있구나. 네, 네, 네. Wow, that's really good. So I guess you really need the passion. 열정이 있어야 되겠네요. 맞아요. 네. 아, 끈기가 있어야 해요. 대단하세요. 포님 said. 저도 말하는 거 좋아하는데 저는 왜 영어가 안 늘지? said 고수님. you have to speak in that language, in English. But I think having the passion, having the interest is a great start. 네, 시작은 맞아요. 거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진짜 present님, I agree. 영어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대단하시네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부산에서 공부도 하고 계시고 석사의 과정을 밟고 계시는데 네네. 부산에 뭐 여러 군데도 많이 돌아다니셨나요? 네, 많이 가보긴 했어요. 옛날에 올 때도 많이 가보고 네. 요즘도 점점 많이 가보고 있어요. 이 부산에 대한 뭐 특별한 느낌 뭐 그런 거를 느꼈다고 했는데 We heard that you felt something special in Busan? 부산에 부산뿐만 아니라 그냥 한국에 와서 제가 네. 느낀 건 이제 시간이 너무 빨라요. 아. 이제 한국은 발리발리 문화도 있는데 그 발리발리 문화처럼 시간도 엄청 빨리빨리 가요. 아. 그래서 좀 가끔씩 너무 불안해요. 내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어서. 아. 안 그래도 네.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더 빨리 더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네. 내 생각에는 이게 한국 사람들은 뭔가 그 인생이 엄청 많이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이게 더 살고 싶으니까 이제 네.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아 요즘은 요즘 이제 백세 시대 뭐 이렇게 네. 하잖아요 이제 100살까지 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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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트렌딩한 키워드들도 네. 이제 한국어로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도 네. 대단하신 것 같고요. 맞아요. 요즘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헬스에 관련된 것들을 더 많이 찾게 되는 거. 네, 맞아요. I think that's just the natural way of things, right?
한국에 살면서 음식 문화에는 많이 적응이 됐나요? 음식은 제가 매운 것도 잘 먹고 그리고 김치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김치부터 뭐 좋아해요? 김치 좋아해요. 아니 한국 사람들도 뭐 안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야. 그래서 네. 한국 음식은 잘 먹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그 나라의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잘 먹으면 한국에서 특히 음식은 잘 먹으면 사랑이 잘 받아요. 사랑을 잘 받아요. 사람들은 네. 너무 좋아져요. 뭘 좀 아시네요. 네. 네. 그리고 사회에서 이제 다른 한국인들과 식사할 때 뭐 안 먹는 게 없으면 네, 다 같이 잘 먹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것도 좋고요. 너무 좋아요. 그럴 right. 때는 이제 사랑이 너무 받아서 네.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래서 여기 한국에 오고 싶은 사람들한테 제가 그 recommend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가능하면 한국 음식 잘 먹을 수 있게. 한국 음식을 네. 좀 잘 먹어야 된다. 네, 먹어야 되고. 사실 저도 우즈벡 게스트들도 몇 분 오셨고 우즈벡 네. 친구들도 몇 분 사귀게 돼서 뭐 섬사. 네, 섬사. 그리고 만트, 만티. 샤실리. 네, 이런 다양한 음식들이 있잖아요. 네. 한국인들이 이제 우즈벡 음식을 처음 접하게 되면. 뭐를 제일 먹기를 추천하나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요즘은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많이. 그래서 소고기나 뭐 우리나라 이제 돼지 찾기가 조금 힘들고 네. 그래서 소고기, 양고기 뭐 이거 많으니까 샤실릭. 네, 바비큐 같은. 그래서 그것도 많이 좋아하시고 드시더라고요. 네. 드시더라고. 그리고 플로우. 이게 볶음밥 같은 이제 네. 예. 그래서 그거도 기름밥이라고도 하고 지금 기름이 많이 들어가니까 오. 이제 쌀로 만들고 볶음밥처럼 오. 그래서 그거도 잘 드시고 그리고 빵이 진짜 유명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빵은 이제 우리가 한국은 밥 먹으면 우리가 빵. 쌈싸? 쌈싸는 이제 달라 이제 빵 아닌데 그냥 빵처럼 밀가루로 만드니까 아하, 네. 안에는 이제 고기 들어가고 약간 꽃빵처럼 그냥 빵 네 그냥 빵 오케이 아썸 부산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 알려주세요. 부산은 일단은 우리나라는 바다가 없고 그래서 이제 바다를 좋아하고 부산은 특히 바다가 있잖아요. 네. 조금 지나가면 이제 바다 딱 근처에. 네. 그래서도 부산은 좀 바다 때문에도 또 좋아하고. 네. 그리고 부산은 그냥 바다뿐만 아니라 그냥 부산이라는 자체를 뭔가 고향 같아요 저한테는. 뭔가 서울이나 뭐 다른데 놀러 가면은 좀 빨리 부산으로 들어오고 싶고 부산에 오면은 이제 좀 뭔가 안정감을 느끼고. 부산에 와서 제2의 고향이네요. 네, 제2의 네, Your second 고향. home. 네. 우즈베키스탄에도 분명 멋진 곳이 많을 텐데 네. 뭐 줄피아님의 고향 좀 소개해 주세요. 제 고향은 거의 사막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래서 한국은 이제 산 있고 뭐 바다 있고 이러지만 사막이 없어요. 그래서 사막은 보고 싶으면 이제 우리나라도 산도 있고 산 있는 곳이도 있고 뭐 바다는 이제 저희 지역에 바다 하나 있는데 아랄해 이제 요즘은 근데 사막이 됐어요. 그거 옛날에는 바다였는데 이제 물이 없어지고 사막이 되는데 그래서 사막 같은 거 보고 싶으면 우리 지역으로 네. 오고 우즈베키스탄의 어느 지역 인가요? 카라카파키스탄. 카라카파키스탄. 네. 아랄해라고 쓰면 이제 요즘도 좀 관객들이 많이 오고 그거 어떻게 있는 바다가 어떻게 없어지? 막 이것도 궁금해서 와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Alright, awesome.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의 네. 가족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말씀 짧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한미계 살렴. 한명스 작스고르면 샹하락 악자라름는 바르홀라 진사오흐로 болып менен хавитер алмай жүрүн хаммеңизге сәлем. 네. 한국말로 이제 번역하면은 다들 안녕. 다들 사랑하고 저희 가족분들은 건강하시고 저한테는 이제 걱정 안 하시고 건강하게 좀 있기를 바랍니다. That's awesome.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줄피아님. 네. 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wish you the best of successes in everything 네. in your future endeavors.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Bye bye. 네.
Bye. That was Drupia Nim from Uzbekistan studying here in Korea. So best of her luck in her studies and her future in Korea as well, her journey here in Busan City. And thank you all for tuning in today. Unfortunately, we do have to say goodbye and wrap things up. We will close things off by listening to this last song, Shallow by Lady Gaga and Bradley Cooper. And we'll see you for a live show on Monday, but you can tune in tomorrow for our, summary show as well. Highlight shows. All right, see you later, alligator.